그다음 볼 거는 이제 정전기 유도라는 거야.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다. 그러니까 정전기를 뭐 하는 거야? 유도타. 유도하더라. 유도한다. 네. 불러내는 거지. 정전기 유도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아까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대전과 대전체에 대해 배웠어. 자, 그럼 이제 대전체가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대전체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잖아라고 칠게. 플러스로 대전인데 그러면 여기 대전체가 있다고 해봐. 근데 이 옆에다가 내가 뭘 둘 거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금속막대를 하나 둘. 그림에 이렇게 그렸어야 되지. 자, 여기다가 자, 금속막대를 하나 놔두고 합니다. 금속막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금속막대는 지금 대전체가 닿기 전에는 무슨 상태냐면 어떤 상태냐. 자, 여기는 지금 원자핵이 일정하게 지금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원자핵이. 원자핵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원자핵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 막대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럴 때 이 주변에 누가 돌아? 자유전자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자유전자들이. 막 움직이다가. 대전자 플러스 전화 끼고 있으니까. 플러스전자 끼고 있으니까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자유전자는 무슨 전자를 끼고 있어? 마이너스전자를 끼고 있지. 어차피 얘들 안 움직여. 그럼 여기는 자유전자들 어디로 가겠어? 이쪽으로 몰려가더라 라는 거야. 이쪽으로 몰려가는 현상이란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자,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 플러스전자. 플러스는 안 움직인다. 상대적으로 많다. 플러스가 많아? 전 자유전자 일로 오는데? 아, 이쪽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두 개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아, 상대로 뭐가 많아? 오케이, 오케이.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 많죠, 마이너스가. 자유전자가 많더라. 네. 그럼 마이너스가 두 개 있다. 자유전자가 많아지고. 이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플러스가 많다. 그러니까 저 원자핵이 많아요. 원자핵이 많아. 원자핵이 많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없다, 없다. 적다, 적다. 적은 거지. 그렇게 되면서 이 금속막대 안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끼게 되고. 이쪽 마이너스 전하, 이쪽은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 플러스 전하를 끼게 되고. 자, 뭘 이용해서, 대전체를 이용해서 금속막대. 즉, 이 금속막대를 뭐라고 하냐면 도체라고 해요, 도체. 도체라고 그래요. 우리 이 도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동전기 있지. 자유전자가 많이 들어있는 물질. 그걸 도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물질. 그걸 도체라고 하는데, 그 도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해? 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야. 즉, 정전기 유도라는 건 뭐냐? 뭘 이용을 해서? 뭘 이용해서? 대전체를 이용을 해서. 대전체를 통해. 전기력을 받아. 대전체를 통해서 전기력을 받는 거지. 통해 전기력을 받아. 즉, 뭐가 작동해? 전기력이 작동합니다. 전기력이 생기고, 이 전기력에 의해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 이 금속막대 도체 위 뭐가 이동을 하는 거야? 자유전자가 이동한다. 이동을 한다. 그래서 전하를 띄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하를 띄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해요?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 자, 그러면 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때 그럼 무슨 특성이 있느냐 보자라는 거지. 무슨 특성이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자, 정전기 유도의 특성은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운 쪽은 무슨 극으로 대전이 되겠어? 가까운 쪽은 이쪽으로 뭐가 이동을 해? 자유전자. 플러스를 이쪽으로 자유전자가 이동을 할 거야.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뭘 끼고? 마이너스 전하를 끼게 되고 상대로 전자 이쪽 이동하니까 이쪽은 플러스 전하를 끼게 되는 거지. 그리고 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뺀다 그래서 바로 다 풀리진 않아. 바로 풀리진 않아. 약간 일정만 유지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고리에 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 대전체랑 가까운 방향이에요. 자, 가까운 쪽에 같은 극, 다른 극. 다른 극. 다른 극. 다른 전하를 띄게 되는 거. 다른 전하를 띄게 되고. 자, 멀리 있는 쪽. 같은 전하를 띄게 됩니다. 멀리 있는 쪽은 뭐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띄더라. 같은 전하를 띄게 되는 거지. 자, 반대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반대의 경우. 이번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때는 어떻게 되겠냐? 자, 이제 자유전자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지?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네.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게 되니까 이쪽은 무슨 극? 플러스를 띄게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띄게 되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운 쪽은 뭘로? 다른 전하를 띄게 되고 멀리 있는 쪽은 뭘로? 같은 전하를 띄게 된다.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 멀리 있는 쪽은 같은 전하를 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보자. 이런 상황을 한번 보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대전체 대전체가 있고 쳐봐.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어. 대전체가 있고 대전체가 있고 이때 이제 어떻게 되나 봐봐요. 이때 여기 이제 비커를 하나 놔두고 비커를 두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비커. 비커를 여기다 두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는 도체야, 부도체야? 없어요. 도체야, 부도체야? 도체. 부도체, 부도체. 도체가 아니야. 부도체야. 부도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금속 막대가 있고, 금속 막대. 금속 막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금속 막대에다가 이제 옆에는 이제 뭘 둘 거냐면 풍선을 하나 둘 거야, 풍선을. 풍선 하나 둘 거야, 풍선. 풍선을 하나 둡니다. 풍선 하나 둔다고 해봐. 그러면 이때 풍선은 뭘로 대전시켜놨냐면, 뭘로, 아, 풍선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풍선은 부도체니까 도체인 물질로 한번 줘볼게. 빠빠. 이제 예를 들어 쇠구슬 하나 둬. 쇠구슬. 쇠구슬 하나 뒀다고 쳐봐요. 그럴 때 이제 대체 이쪽에 마이너스를 띄었으니까 이쪽 금속막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금속막대. 이쪽이 뭘로? 플러스로 대전될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대전되겠지. 네. 그때 이제 금속 이 쇠구슬 금속구 같은 경우는 쇠구슬로 촌시로 이기면 금속구라고 할 거고. 그럼 이제 여기는 가까우니까 뭘로 대전되겠지? 플러스로 대전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대전되겠지. 그럼 이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작용해? 인력. 그렇지,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는 쇠구슬이 여기로 이제 땡겨지게 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진짜 붙어요?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대전체가 이제 강하게 대전이 되어 있으면 이런 현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전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뭘 우리가 사용을 하냐면 검전기라는 거 써. 검전기. 검전기.
검사한다. 뭐냐면 검사한다라는 거지. 검사한다. 뭘 검사해? 전기력에 대해서 검사한다. 그러한 기구라는 얘기예요. 검전기, 전기를 검사하는 기구인데 이 검전기는 어떻게 생겼냐? 위에 이제 보면은 금속판이 있고, 네. 금속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여기 금속박이 있어요. 박이에요? 금속박, 박. 박근. 그 은박지 할 때 그 박죠. 박근. 은박 금박 할 때. 박근 할 때 박. 아이씨.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의 명칭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는 자, 금속판. 금속판이고, 요쪽, 요 안이 뭐라고? 금속박이에요. 자, 이게 검전기의 구조야. 검전기의 구조예요. 그러면 이 검전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대전체를 하나 가까이 댑니다. 뭐, 마이너스 대전된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댄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니까 위쪽으로 뭐가 이동을 하겠어? 위로 뭐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을 하겠지. 네? 아니지, 아니. 아닌데요? 미안해. 아래로 전자가 이동을 하죠. 아래로 전자가 이동을 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전자를 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쪽은 상대적으로 무슨 전자를 띄게 돼? 플러스를 띄게 돼.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뭘 띄어? 마이너스 띄게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벌어져요. 마이너스끼리 있다 보니까 뭐가 작용해요? 청력. 자, 청력에 의한. 자, 청력에 의해 무슨 일이 벌어져? 금속박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금속박이 벌어진다. 그럼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두면 어떻게 될까? 전자가 이동해 안 해? 안 해요. 전자 이동 안 하겠지. 네. 그러니까 이 검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뭘 알 수 있느냐? 자, 물체의 전화의. 대전 여부를 먼저 알 수 있어요.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뭘 알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대전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움직이는 전자의 양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훨씬 많겠지. 그럼 금속박이 더 벌어질 수 있겠죠. 더 많이 벌어질 거야. 즉 뭐야? 물체의 대전의 정도? 그렇지. 물체의 대전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대전량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더라. 그다음 또 뭘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금속박이 옆에다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금속박을 다시 하나 그려볼 텐데 이번 금속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번 금속박은 어떻게 생겼냐 그림이 좀 대충이었어요. 약간 대충 그렸지. 자 이때 이 금속박이 예를 들어 이제 플러스 전하라고 플러스 대전이 돼 있다고 쳐봐. 플러스로 대전이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왜 다 플러스예요?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다? 대체적으로 플러스를 많이 띄고 있더라고. 전자가 좀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 플러스는 대전이 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그러면 이 플러스를 따라서 전자가 위로 이동하겠지.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전자가 위로 이동하면 아니 벌어지 여기가 더 벌어지겠지. 네. 훨씬 더 벌어질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그러면 서로 붙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밑으로 갈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가 좀 거리가 가까워지겠지. 네. 그쵸? 어? 내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가 된 상황에서 플러스 대전체 자 플러스로 대전된 금속박 자 지금 이 금속박은 어떤 상태야?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 검전기라고 하네요. 사진이었는데 어? 사진이었어요. 검전기 사진 사진이었다고? 검전기 어떻게 생긴지 몰랐어. 그림 계속 나와있잖아. 자
이렇게 생겼지. 어, 정말 이렇게 생겼어. 자, 이때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됐어? 플러스를 대전시키면 이때는 금속박이 어떻게 돼? 아니구나, 이런데 벌어지지. 금속박이 어떻게 돼요? 벌어져요. 전자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금속박이 더 벌어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대전체 이때는 금속박이 어떻게 돼? 어, 쪼그라들어요. 오므라드 드림 할 때 니엄이엄 할게요. 어? 드림 많이요. 아니구나.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왜요? 아니요. 오므라든 오므라든 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까 제가 색깔이 지금 반 드림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뭘 할 수 있어?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 물체의 대 아. 쓰지 말고 대전된 물체의 전하의 종류? 전하의 종류까지 할 수가 있지. 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뭐냐면 물체 전하의 종류도 알고 어떻게 된 정도도 알고 어떻게 된 여부도 알 수 있지만 하나 알 수 없는 게 있어. 아,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자,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뭐예요? 뭔 알 수 없어? 그치, 원래 말했는데 까먹었어요. 알 수 없는 거. 뭔 알 수 없을까요? 뭐는 몰라. 뭐는 모르겠어. 대의 정도를 비교할 수는 있지. 네. 하지만 확실한 값을 몰라. 정확히 정확한 뭐의 전자의 전하량을 할 수 없다. 이동 양 양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걸 알기 위해서 전자가 얼마나 이동을 하느냐 라는 걸 알게 이제 쓰는 게 다음 시간에 배울 뭐냐면 그 전자기 유도. 뭔 소리야? 아니에요. 전류계지. 이 전류계라는 걸 쓴다고. 그 다음에 전압계 쓴다고. 볼트. 그 전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검정기에 대해서 알아본 게 핵심인데, 그럼 이 검정기를 어떻게 쓸 거냐? 검정기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정기 사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검정기 사용을 익히는 게 중요해. 네. 이게 꽃이에요? 아? 이게 꽃이에요? 꽃이냐고? 꽃! 뭐가 꽃이야? 이게 그 정정기의 꽃이에요? 아, 정정기의 꽃이지. 검정기 문제는 꼭 하나씩 나오니까. 검정 문제 잘 나와. 검정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비싸요? 비싸냐고? 네. 아니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 확실히 한두 개쯤 있겠죠? 어 있지. 자 검전기의 사용. 검전기의 사용.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데, 자, 아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한 거 이제 봤어. 네. 일반적으로 사용한 경우 봤어. 이제 검정기 문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검정기 여기 있으면, 얘에서 내가 이제 플러스로 대전된,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 네. 먼저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이제 대전시키는 방법, 대전체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제 먼저 한번 볼게요. 검정기 사용법.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로 뭐가 몰려? 마이너스 전자. 그렇지, 전자가 이쪽으로 몰릴 거야. 네.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플러스가 생기니까 벌려지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져? 금속박이 벌어진다. 벌어진다. 끝이에요? 아니, 금속박이 벌어진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손가락을 가져야 되는 건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네요. 손가락과 가져가야 돼. 근데 손가락. 손가락. 아? 몰라요. 몰라? 네. 어떻게 되냐면 플라젠트 여기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도 뭐가 이동을 하냐면 이 몸을 타고 또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쌤? 느낄 수 있냐고? 네. 아니. 진짜 움직이는 우리 몸에 있는 전자는 그럼 어디서 오냐? 땅 지면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야. 아. 지면에서 올라오는 거야. 근데 공중부양하고 있으면 돼. 그래도 우리 몸속엔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옮겨져요. 그렇게 많냐? 그럼 봐봐, 전자 이동을 해.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아직까지 금속박이 벌어진 상태야. 네. 그 다음에 금속박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전하가 거의 일정해져. 전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두 번째 상황, 손가락을 가져야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금속박이 오므라져.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때 플러스 이전체와 플러스 이전체 떼버리고 손가락을 동시에 딱 떼잖아? 네. 그럼 아까 내 몸을 통해서 지금 전자가 막 들어왔었잖아. 네. 그럼 이제 고르게 전자가 퍼져나가겠지. 그러면 이제 이 대전체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가 더 많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많지. 네.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면서 대전이 되면서 이렇게 대전을 시키는 건가? 대전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금속박이 금속박이 다시 벌어진다. 근데 이 상황에서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되고? 전자가 올라가니까 오므라들고 마이너스 되면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대전된 검전 같은 전하를 대면 더 벌어지는 거고 다른 전하를 대면 오므라들게 돼요. 그래서 대전 종류,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전하는 벌을 같이 되면 오므라든 거예요? 같은 건 벌어지고 다른 건 오므라든 이 검전된 사용. 네. 플러스는 반대지.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는 대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뭘 내면? 뭘 내면 되겠어? 마이너스 대전체를 대면 돼. 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뭐가 오고? 이쪽으로 이제 전자가 막 이동을 할 거야. 네. 그러다가 내가 손가락을 대면 전자가 이제 여기로 타고 이동을 해. 그럼 이제 얘를 떼면, 손가락을 떼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플러스 대전체로 바뀌게 된 거야. 알겠어요? 첫 번째 이제 뭐야? 대전을 시키는 방법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계속 검전기를 통해서 대전을 알기 위해서 어디다 됐어? 여기다 됐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돼요? 자, 두 번째 검전기 사용 방법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지. 저기 리더를 떼요. 어? 저기 리더를 떼요. 뭔? 병을 떼요. 병을 떼냐고? 아니요. 이번엔 대전체를 여기다 대. 금속 박쪽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대. 이때 금속 박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때 금속 박 벌어져요. 왜? 왜 벌어져? 마이너스 전체가 위로 가니까 플러스밖에 안 나오니까 둘이 충량이 생기면서. 자, 이쪽으로 뭐가 가?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겠지? 네. 자유전자 이동을 하는 거.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는 무슨 전하를 띄게 돼? 플러스.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벌어져요. 금속박은 벌어진다라는 거지. 그럼 이때 문제. 이때 문제. 손가락 떼면 어떻게 될까? 일렉트릭 샥. 손가락 떼면 어떻게 될까? 전기 감전. 손가락 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요. 손가락을 딱 떼면 그냥 플러스 대전이 돼요.
네가 마이너스 전자를 가져요. 아니 그러니까 금속박이 어떻게 돼? 금속박이요? 우리가 궁금한 건 금속박의 움직임이야. 손가락이 어떻게 돼? 손가락이 무슨 전환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지, 손가락은 무슨 전환인지 알 필요 없어. 그냥 전자가 움직이는 통로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무슨 전화를 뛰진 않아. 얘는 그냥 계속 중성이야. 더 벌어져. 왜? 다운로 가니까. 마이너스 전자들이 아예. 그래요? 더 벌어진다고? 아니, 땡큐 없어. 왜냐면, 봐봐. 이미 마이너스 전자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을 했지. 네. 이동을 했지. 아직 붙어있는 상태라면. 네. 얘는 움직이지 않아. 전자가 이리 올 리가 없잖아. 그렇다고 얘를 댔다고 해서 더 많은 전자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얘는 움직임이 없어. 그냥 계속 벌어진 상태로 있는 거야. 네. 동체 떼면? 원래 원래대로. 그때는 플러스 대전이 됐기 때문에 벌어져 있겠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마찬가지. 플러스 대전 가까이 되면 올 거야. 올 건데 여기 있는 전자가 오되 더 오지는 않아요. 네. 더 오지는 않아. 그래서 움직임은 없다. 알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15페이지 가서 보시면, 15페이지 가서 보시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많지 않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알겠지? 어? 이해하셔야 돼요.